결국에는 제가 연결해서 인형 파츠를 다 만들어 나갔고 얘는 몸통에 솜을 지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조금 인형 같죠? 여기 꿰매줘서 일단은 꿰매고 귀도 달고 팔도 달고 할 거예요. 그리고 달 거는 다이소에서 샀던 이 바늘 드라인도 이렇게 하고 왔어요.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이름이 있었는데 또 기억 안 나. 아, 나 바보. 분명 알고 있었는데 또 기억 안 나. 바늘이 튀어나왔어. 조심해야죠. 반지꼬리? 아닌데? 어쨌든 이거를 좀 가져와 빼내주고 이만 안사시될 겁니다. 네, 내용이랑 노래는 결국 보시는 분들 다 알 거고 저도 영상 보면서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 과정을 좀 생략을 하고 완성된 부분만 보여드릴게요. 엉덩을 꿰매고 있습니다. 거의 다 만들었어요. 귀엽죠? 엉덩 만들고 있어요. 동그랗게 오늘 완성을 했어요. 귀엽죠? 바느질 열심히 해서 손바느질 뭐 꼬리 남겨야 돼. 가위로 자르면 되거든요. 묶어놔도 괜찮아요. 그대로 자르면 엉덩 또 완성. 이젠 귀를 이어붙여줘야겠죠? 귀엽겠다. 짱이. 귀까지 달아줬는데 좀 티가 안 나긴 하지만 솜도 넣었어요. 곰처럼 만들려고. 은근 귀엽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솜이 피어나온 게 없잖아요. 여기 지금 솜이 피어나온 게 있는 게 제 손으로 제거해서 그런 거예요. 바느질한 사이로 이 생을 제거해주면은 자연스럽게 좀 인형이 완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털로다가. 귀엽죠? 여기 반대쪽도 달아줄게요. 반대쪽 귀도 달아줬어요. 이 솜을 제거하면은 귀가 딱 보인답니다. 열심히 바느질했는데 얘는 잘 안 뜯겨나갈까 걱정이 되는데 단단하게 웬만하면 봤거든요. 제가 손바느질이 되더라도 어수라지 맡기지 않았으면 했는데 실이 모습부터 삐져나왔죠. 큰일났죠. 이거 제거하면 풀리는 거 아닐까? 제거해봅시다. 안 보이게. 이게 보이면 안 돼요. 됐다. 어쨌든 귀가 완성이 됐고요. 약간 귀가 짝짝이 같아요. 나름 손바느질 치고 잘 만들어서 나름 만족한다. 일단 귀까지 완성했습니다. 이 아이는 강아지가 아니고 곰이에요, 여러분. 강아지가 아니랍니다. 여기 약간 튀어나온 천도 좀 잘라줄게요. 천이 튀어나왔어. 됐다. 예뻐요. 귀염 깜찍갱. 곰이야. 이제 팔다리만 달아주면 돼요. 귀엽짱. 빼고 먹으면서 할게요. 너무 빼고가 많아가지고. 살찌겠다. 빨리 빼야 되는데 군것질거리가 생각나서 안 되겠어. 먹어야지. 냠냠냠. 맛있다. 다롱 행복함. 손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여가지고 보시면은 손도 좀 제거해줘야 되고 삐져나온 거 보면은 손이 되게 작아서 있는 둥 마는 둥이에요. 여기도 솔직히 있는 둥 마는 둥 한데 어쨌든 손이 완성됐고 약간 짝짝이 느낌이 나긴 하는데 첫 작품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귀도 작작이, 손도 작작이. 뒷모습은 아예 팔이 안 보여. 근데 귀엽죠? 뒷모습은 팔이 안 보이는데 여긴 좀 보이는데 여기가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 또 보여. 손으로 다리 보여요. 이제 다리만 두 개만 완성하면 끝나요. 곰돌이야 기다려라. 내가 눈꿀톱 쳐줄게. 됐다. 이제 달았어요. 별로 티가 안 나죠? 근데 여긴 티가 좀 나요. 앞에는 좀 티 나고 뒤에는 티가 별로 안 나고 귀여워. 이렇게 이쁜 곰인형을 내 손으로 만들 줄이야. 근데 이 팔을 작게 만들어서 여기 가위질을 내야 되는지. 근데 이게 너무 짧아서 약간 실패작 같긴 한데 나름 귀여워요. 반대쪽 다리까지 달아주면 완성이 될 겁니다. 엄청 귀엽죠? 따로따로 다니까 훨씬 귀여워. 너무 좋아. 다리 두 개 다 달았어요. 티가 별로 안 나긴 하지만 두쪽 다리예요. 보시면 귀엽게 완성이 됐습니다. 왼쪽 다리가 좀 더 짧고요. 팔이 좀 안 보이는 게 아쉬운데 가위로 잘라다가 다시 모금질을 해야 되나? 너무 팔이 짧아요. 어쨌든 완성했습니다. 이제 얼굴만 달아주면 폭신폭신 귀엽고 손도 이렇게 있는 예쁜 인형이 완성이 됩니다. 다리가 너무 아니 팔이 너무 아쉬워. 대충
완성. 귀여운 완성. 꼬리도 달아줄까? 솜보미로 이렇게? 아니야, 괜찮을 것 같아. 그냥 바늘은 위험하니까 치웁시다. 나중에 눈까지 붙여서 완성해주세요. 일단 완성을 했고요. 얘가 물에 젖어있는데 지금 이 폼클렌징 이거 냄비예요. 접초가 아니고 냄비는 어차피 닦으면 되니까 괜찮고 짜내줄게. 얘는 지금 왜 씻기고 있냐, 이게 정통으로 만든 눈코입인데 제가 눈이랑 페이스 붙이려고 이렇게 해보다가 붙지도 않았는데 클레이 정도 안 굳었는데 그냥 막 뭐라 해야 되지? 그 눈에다 붙여 눈코입 자리에다 해놨더니 얘가 모양이 져가지고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접착이 이상한 데 붙어버려서 아 점토 모양을 그대로 이렇게 묻어가지고 제가 순간접착제를 붙이고 점토들은 구조대까지 내버려둬서 한번 끓여갖고 붙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완성했는데 이름은 꼬질이로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되게 꼬질꼬질한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리고 나서 모습도 보여드릴 건데 어쨌든 저희 몸 인형은 처음 만든 인형이지만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눈코입 붙이니까 좀 귀엽긴 하더라고요. 팔다리가 좀 안 보이는 게 흠이긴 한데 뭔가 고슴도치처럼 돼버렸어. 어쨌든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마른 것도 보여드리고 안녕. 보이는 중 드라이기 대신 성풍 자연 성풍기만 아 자연 바람처럼 성풍기를 말리는 중. 그리고 냄비에다가 또 돈파츠 이런 거 다 만들어놨어요. 미리미리 귀엽게 까만파츠가 되게 귀여워. 나름 성공적 이렇게 말려서 마른 물까지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갑작스레 물을 먹는 ASMR. 소리가 좋아요. 아, 스포일러 해버렸어. 아무 생각 없이 먹다가 리뷰할 걸 모르겠네. 아는 분은 다 알 테니까 괜찮겠죠? 나중에 따로 리뷰를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눈파츠랑 이런 거는 안 씻는 거 편하게 이거 직접 만든 봉투에 또 아이의 눈 파츠를 다 넣어주겠어요. 아 힘들어. 그냥 새벽이라 힘들어. 아직 굳은 밤은 아니지만 눈 모아는 걸 다 완전히 담아둘 거예요. 그래야 안 섞이고 좋겠죠? 안 되지고 망가지지 말라고 그렇죠?
뭉쳐지지 않게 하나하나로 그냥 이렇게 막 잡아도 돼. 왜냐면 얘네가 서로 뭉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좋아. 빨간은 토끼눈이고 호일러 해버리기, 입도 만들어뒀기, 반짝반짝 노란 파랑 노란 파랑 다이지 집어넣기, 보채풀로 슬라임만 되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우리 인형이를 날리는 게 정선이라 배철수가 없네요. 아쉽지만 조보아씨 내려와봐요. 언제 적게도 하고 있어. 자, 이렇게 파츠를 다 만든 거를 이렇게 넣어놓고요. 여기 병관하는 모르게 들어서 잘 안 돌려가지고 한국통에 제일 많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파츠를 다 모아놨고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눈 파츠들, 눈, 코, 입 파츠들이 다 보여있어요. 이게 만든 거. 찍대로 나머지 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완성됐고요. 따로 보관해둬야 되는데 이건 애들이 밑바닥에는 안 들어가고 이런 위에 들어가고 있죠. 왜 살포시 안 들어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관이 완료되고 아 회사에서 손 뽑힌지도 사든지 아니면 갖고 오든지 해서 이 와인은 말리면 다 마르면 리뷰를 해볼게요. 오늘 회사에서 인형 만든 거랑 밥으로 먹고 있는 초코파이. 밥 먹어야 돼. 밤이 썩어갖고 곰팡이가 폈어. 벌레 같은 거 막 있다가 들어와가지고 뱉었어요. 여기 끔찍해. 어쨌든 요거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곰의 몸통. 회사에서 좀 힘들어서 만든 거. 그리고 토끼인데 루비어 토끼예요. 머리만 만들었어요. 동안에 그 뭐냐 난 좀 부족, 원단이 부족해서 몸까지 만들려고 실패했고, 이 아이는 이제 털이 다 말라서 뽀송뽀송해졌거든요. 이름 지어주실 분, 우리 설탕이 여러분들. 뱁새같이 생겼어. 얘는 뭐, 팔이 쇼팔이라 짧아서 잘 안 보이고, 얘는 여기 왼쪽은 그나마 보이는데 오른쪽은 잘 안 보여요. 약간 불균감이 있고 다리도 약간 여기 수선을 좀 해줬고요. 이게 다리 되게 자연스러운데 얘 그래도 은근히 어? 직립할 수 있을걸요? 아니네. 여기다 세워놓으면 세워진다고요. 얼마나 깜찍하고 귀엽습니까? 네, 인형 먹는데 여기 완성.